마지막 이론입니다. 표면적인 행동과 수능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이론에서도 나타났듯이 저희 플로어타임에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행동에 중심을 두지 않고 행동을 수행하거나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야 해, 여기는 조용히 해야 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밥은 앉아서 먹어야 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아이들이 꼭 수행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있는 것이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외부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수행이라든가 행동의 수정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아이들을 그렇게끔 밖에 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조건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고려하고 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그 상황이 돼서 스스로 앉을 수밖에 앉아야 하게끔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고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어른들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이 앉아야 하는가?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것은 사실 어른들에게 편안한 것이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왜 서서 다니려고 하는가? 왜 왔다 갔다 하는가? 왜 앉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앉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들을 고쳐주거나 그것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조금 더 관계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중심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이들과 함께 소통이 되고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만듭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만든다면 단순히 행동을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또 관계를 만들기 위한 100가지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이에게 개입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점점 더 어렵고 먼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와주는 쪽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아이와 함께 관계하고 상호작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겉으로만 나타나는 행동의 중심을 둔다면 어쩌면 순간적으로 행동을 바꿔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것이 이후의 발달로도 연결되는 연습이나 교육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관리하고 계속 지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점차 발달을 이뤄서 독립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면 아이들의 외적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적 발달을 위해서 도와주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DIR 플로어타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DIR 플로어타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개입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관찰하고 또 어떻게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과 조사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